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중요한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죠. 오늘 아침 뉴스 콕이고요. 오늘 아침에 주목한 경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메가캐리어 성사 코앞에 둔 대한항공.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사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그리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항공이죠.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거듭된 경영 실패 속에 결국에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왔고요.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게 오랜 기간 라이벌이었던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이게 벌써 4년 전 이야기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각국의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었던 유럽연합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남긴 했는데요. 여기는 독과점 문제가 불거져야 소송으로 의사표명을 하는 기관이니까 사실상 모든 절차가 끝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통합 대한항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2년 뒤에 합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동안 적인 결합을 하겠다는 거죠. 통합 뒤에는 항공기 226대를 세계 186개 도시에 투입하는 초대형 항공사가 됩니다. 국제선 여객 운송 거리 기준으로는 일본 항공을 제치고 세계 11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 유일의 대형 항공사가 되는 거니까 항공권 가격이라든지 선택권 축소 같은 독과점 측면에서의 문제가 상당 부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일리지라든지 항공 동맹 같은 다른 문제점도 있고요. 또 동종기업끼리의 합병이니까 중복 업무에 대한 인적 재편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각국 경쟁당국이 부과한 시정 조치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 숙제들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여전히 썩 좋지 않다는 점, 이 부분도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화학적인 결합, 그리고 이미지 쇄신까지 통해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메가 캐리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뉴스콕이었습니다.